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금양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긴급속보 단독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향두 사장님께서 건강 악화로 사직을 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 영상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눌러주셔야지만 금양 주가 방어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이거 한번 좀 보도록 가볼 테니까 빠르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금양의 배터리 사업 지연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의 핵심 경영진인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라고 합니다. 이향도 금양 사장이 금양에 합류한 지약 1년 반 만에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다. 삼성 SDI 출신이시죠? 그쵸? 이 사장은 보유 주식 전량을 주식거래 정지 직전에 매도해서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받았고요. 이미 회사를 퇴사한 만큼 개인적인 재정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뇌혈관 기형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퇴직을 했고 올해 회사 내 경영적 도전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고요. 금양도 건강 관련 문제인 만큼 결정을 존중해서 지난달이면은 10월달이네요. 10월달. 퇴사 절차를 마무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삼성 SDI 출신인 이사장은 4월달에 금양에 합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금양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직전에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한 건 역시 시점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퇴직 후 개인적인 재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퇴사 후에 개인이 회사와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다 주변을 정리하고 건강 관리에만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 사장은 금양의 거래 정지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이향두 사장님께서 건강 악화로 사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금양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어떠한 악재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동부건설 쪽에서, 그렇죠? 동부건설 쪽으로 자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되었고, 동부건설 쪽으로 자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향도 사장이, 미리 그냥 손을 써서 그냥 건강 악화라는 핑계로 사직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양의 기장 공장은 지금도 계속 공장 지어지고 있고요. 내년에 469호 배터리 그리고 170 배터리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일단은 금양은 이사장이 사표를 공식 수리하면서 향후 전문 경영인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금 더 이 전문 경영인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금양은 글로벌 마케팅 강화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이에 금양 관계자는 건강 문제로 손실을 감수한 채 퇴사 절차를 밟으셨다면서 퇴사 후에 주식 처리 시점이 안타깝게 됐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도적 매도는 시장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깔끔하게 얘기를 하고 말했습니다. 일단 금양 주주님들은 이 기사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은 불안해하실 거예요. 금양이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라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금양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릴라이릴리라는 회사와 MOU를 맺은 점. 릴라이릴리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정말로 친분을 삼고 싶어하는 인도의 대기업이죠. 그 인도의 대기업이 금양까지 와가지고 MOU를 맺었다라는 점은 금양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469호 배터리, 2차 전지 플러스 수소 이 사업들을 같이 할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었던 게 바로 릴라이언스, 죄송해요. 릴라이언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인도 최대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릴라이언스의 계획에 금양이라는 기업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직접 찾아와서 MOU를 맺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르노도 있고 뭐 앞으로 테슬라도 계약을 맺을 것이고 하니 지금 자금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향도 사장님의 건강 악화로 사직이 나온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양 주주분들을 위해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기사가 하나 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 단독 기사로 나온 기사는요 보통 이러한 기사는 어떻게 돼요?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악재로 작용이 되는 단독 기사는 사실 뒤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양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믿기로 제가 추천을 드려요. 이 단독 기사가 나와서 좋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나쁜 내용, 좀 나쁜 방향성으로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제대로 된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주식 매도량이랑 건강 악화가 무슨 상관이죠? 퇴직하면 주식 보유가 불가한가요?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와 있고 주식 팔아봤자 1억밖에 안 되는데 그냥 몸 관리하려고 쉬려고 팔았겠지 라는 댓글도 많이 달려고 있습니다.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을 더듬는데 너무 죄송해요. 일단은 금양 다시 한번 좀 긴급속보 전해드려봤고 아까 뭐 금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20선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항의 힘이 아직은 좀 금양에 있어서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금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대응 자료를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실 수 있을 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금양은 뭐 더 차트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역배열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름층 아래에 있고 20선도 뚫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금양을 바라볼 때 시간을 더 줘야 된다. 관망세로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좀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양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 다만 메인이 이렇게 힘을 못 쓰면 뭐가 힘을 쓸 수 있습니까? 테마가 힘을 쓴단 말이에요. 테마. 오늘 어떤 관련주가 올라갔어요? 리튬 관련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금양도 소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 건데 앞으로 이 테마가 올해까지는 좀 남은 두 달까지는 많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 테마로 인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볼 수 있는지를 제가 솔루션을 제공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를 하시면서요.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복리의마법 프로젝트 솔루션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차트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검은색 선 이렇게 쭉 그은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때까지 대보면은 11월 5일 화요일까지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 같은 선을 딱 보면 이제 등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82.45%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추천드린 시점에서 요 화살표 하나가 좀 보이실 겁니다. 요 화살표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사인을 주는 저만이 쓰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세력 매수 신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력 매수 신호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표는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ACD 아니냐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세력 매수 신호 보이시죠? 레몽레인 차트고 지금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요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로 주가가 요런 식으로 횡보했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차트를 한번 쭉 돌려서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횡보로 갑자기 횡보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이때도 한번 쫙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횡보하면서 갑자기 얘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점상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가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흘러갔잖아요. 그러면서 흘러가다가 요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을 9월 23일 월요일날 드렸단 말이에요. 복리마법 두 번째 방에서 드렸던 거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월요일 원픽 종목 레몽레인 그리고 매수 12,000원에 매수하시고 30% 비중 두셔라. 10시 35분 장중에 드렸습니다. 장중에. 이 12,000원이면은 장중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게 만약에 종가상으로 매수를 해도요 괜찮았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5일 화요일까지 상승률이 82.45%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때 바닥이었을 때였습니다. 바닥이었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잡아들여 가지고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잖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때 보시면 제가 복리마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리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부연 설명은 제가 생략은 하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 복리라는 개념은요.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내가 원금과 플러스 이자 이 이자를 곱하기로 불려가는 게 바로 복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드머니가 현재 100만원밖에 없다 혹은 그 미만밖에 없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스타트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100만원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은 거고 100만원에서 200으로 만들 때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때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200에서 400, 400에서 800, 1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캐파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재봤더니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군요. 사람마다 물론 천차만별이에요. 2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3개월 만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1억을 만들기까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혼자 하실 수 있도록 독립시켜드리는 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몽레인을 제가 여기 복리마법 두 번째 방에서 드렸던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기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기회가 왔을 때요.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기회는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라고 합니다. 복리의 마법 솔루션 자체가 여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기회 한번 좀 잡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 한 2024, 2025년 1년 정도 좀 중장기 종목으로 안전 종목으로 가져가고 싶은 종목 하나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현재 복리의 마법 억대 자산가로 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밑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번, 충분한 정보가 이제 부족하다. 안전한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3번, 위험 관리가 부족해서 자꾸 손실이 나시는 분,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에 집중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갈 때 크든 작든 항상 이 결과를 내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 결론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닌데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에 걸맞는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좋은 결과는 올바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게 이어져서 이게 곧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나쁜 결과는요, 이전에 잘못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미래가 불안, 포기, 이 두 가지의 삶으로 좀 나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나는 왜 못 벌고 있지? 라고 대부분 99% 정도의 투자자들이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 솔루션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걸 도와드리고, 이 올바른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복리의 마법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내셨던 분들이 솔루션을 받고, 지금은 이제 계좌가 전부 붉게 물들었는데, 인증을 해주신 걸 화면에 제가 여기저기 캡처해서 마음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나는 지금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주식 투자하기가 겁난다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복리의 마법 텔레그램 두 번째 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셀레믹스라는 종목을 언제 드렸었느냐, 2024년 8월 6일 화요일날 드렸었고, 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드렸었고, 차트가 바닥이었을 때 이때 잡아드려서 여태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154.13%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셀레믹스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미코 바이오메드도 104.65%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디지캡 같은 경우도 68.91% 상승, 우정바이오 165% 상승, FN가이드 422%, 그리고 제닉 669%, 그리고 태성 863%, 한일단조 86%, 그리고 전진건설로봇 38.31% 상승이 나왔었고, 펜트론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86.56%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과정이 좋은 종목들은 이제 결국에는 결과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안전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거고,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하면서 살 것이냐는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복리라고 문자 신청을 해주신 분들한테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두 글자 복리, 우리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인생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용기 있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한양행인데요, 이 바이오주가 이제 주도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면에 여기 그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세력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사인을 주는 건데, 이 지표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화면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화살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안전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가 황금주 하나를 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재료에서부터 이미 완벽하게 호재가 나온 상태이고요, 화살표가 나온 이 자리부터 종목 장세를 펼칠 준비를 세력들이 끝마쳤다라고 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있겠고, 지금 현재 시점은 여기 바닥을 전부 다 다져 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게 이제 월봉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력들이 끌어올리겠다라는 이 신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검은색 20선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5일선과 11선 모두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정배열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료도요 많이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는 앞으로 뭐만 나온다? 종목 장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근데 100%에 가까운
확률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전부 다 드리진 못합니다. 정말 투자로 일어서고 싶다고 간절함이 느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공유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면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마법이라고 문자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만 이게 어떤 종목인지 정보 제공을 제가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솔루션도 한번 받아보시고 무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방송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